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린 잘 될 겁니다. 네. 또 잘 돼야 됩니다. 네. 우리가 잘 돼야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습니다. 네. 영적 부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모든 건물이나 모든 연예계나 스포츠, 예능 모든 것에서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기초가 잘못되면 건물도 위험하고 또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기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틀과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며 이건 해야 돼, 이건 안 돼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거를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기초가 분명히 세워져 있고 틀이 되어져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속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초의 첫 번째가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시작부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믿는다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고 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의 정말 귀한 작품이라고 믿는다면 결단코 자기 목숨을 버리거나 함부로 그렇게 생명을 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고 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이단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이단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면 이단입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이거는 100% 돌아볼 것도 없고 미련 둘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번째 기초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라는 것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일 때가 있어요. 그때 잡아주시며 임마누엘 해주시는 하나님 곧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초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삶을 볼진데 죄로 인하여 삼중 재앙이 왔어요. 삼중 재앙 가운데는 첫 번째 영혼이라고 하는 것, 영혼은 지옥을 갑니다. 그리고 육체는 질병으로 고달픈 또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 모든 삶 속에 고달픈 인생으로서 힘든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저주의 삶이 있는 것이 삼중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의 은혜를 힘입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삼중재앙을 이기고 삼중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해보세요.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육체는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우리 벗어난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에는 불행하는 모든 저주의 요소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중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삼중 재앙을 물리치고 삼중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달픈 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서 깔깔깔깔 웃고 태어나면 이상한 아이입니다. 아이는 모두가 다 100% 울고 태어나는 것처럼 세상은 전부가 다 슬픔과 고달픔뿐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살기에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들도 고달프다는 겁니다. 거지도 고달프대요. 어떤 어린아이는요, 아이는 정말 속에 들여다보면은 심리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엄마 말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할머니 해보라니까 아주 고달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데서나 배설을 했다고 아무데서 옷을 후딱후딱 벗기는데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애들도 마찬가지로 다 고달픈 인생이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형통만 있는 맑은 날만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고달픔이 과연 나쁜 것만일까? 이와 같은 고달픔이 과연 우리에게는 다 해로운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고 그 고난이 계단이 되어져서 한 단계 올라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앓고 나면은 아이가 영리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앓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가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와 같이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는 근력이 생겨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도 오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시력이 안 좋아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서 모든 악보를 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는데 그가 그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악보를 외우지 않고는 시력에 대한 핸디캡으로 아주 정말 마음속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우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 큰 연주회가 있었는데 그때 지휘자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당장에 지금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고민하다가 상의한 결과 이것을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연주회를 잘 지휘를 함으로써 연주회를 마침으로써 그의 생애에 그의 말에 고백 가운데 하는 말이 시력이 좋지 않은 것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바로 이거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고백이 있죠. 우리가 옛날 유머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미국에서는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경찰차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보험회사 에서 빨리 와서 그 일을 처리해 준다고 하죠. 한국의 제일 빠른 건 레카차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교통체증이 있을 때 미국은 똑같이 경찰차가 와서 교통체증이 있을 때에 수신호를 통하여 교통의 흐름을 잘 원활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신호기 조작하는 기술자가 와서 그걸로 빨리 잘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그러죠. 한국의 교통체증이 오면 뻥튀기 장사가 먼저 와서 뻥튀기 3,000원 이것이 제일 먼저 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각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교통사고처럼 힘들 때도 있고 교통체증처럼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어둠 속에 고난이 닥쳐올 때도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 가운데에 고난이 나를 가라앉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고난이 나를 비상하게 만들지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가라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날개를 쭉 펴서 비상함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하고 또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해답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는 모든 문이 막힐지라도 다른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모든 길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마음이고 신앙인들의 곧 가져야 할 마인드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말을 할진데 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위기가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인생에서도 상당히 힘든 어려운 과정이 있었죠. 38장인데 37장에는요 아수르 군대와의 접전이 있었습니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내려왔을 때에 편지를 써보냈는데 얼마나 협박적인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그 가운데 너희가 다 나와서 나에게 항복을 하면 살려주려니와 그렇지 않냐면 이와 같이 너희들을 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런 협박 편지를 받고서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는 38장에는 자기 자신이 그런 위기의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적 방법으로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그의 간증 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이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본문 말씀의 1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그때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라고 하는 이 그때란 말은 37장에 있는 산을 넘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뭔가가 형통한 길로 있겠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지,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아주 우리에게는 좋은 대로만 열리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형통의 길을 소망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때가 도래한 것을 가르쳐 그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참 어려운 것을 겪어내면서 한숨을 푹 쉬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산이 넘어올 때는 정말 그 마음에 절망적인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이 히스기야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때가 그에게 도래했다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아주 왕들이 사악했어요.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얼마나 골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정치를 베풀며 정말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을 사랑했던 그러한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목사님이 다른 외국에 선교사로 잠시 있었다고 그래요. 갔다 와서 한국에다가 개척을 하고 이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큰 병에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었던 그분이 첫 번째 한 말이 Why me? 그랬대요. 외국 갔다 온 분은 달라요.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Why me? 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올 때 Why me? 곧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더구나 37장에 보면 그 가운데에 그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군인들이 자기 협박을 하고 다가오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 그것을 해결해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3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놨어요. 성전에 올라가 그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은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들을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35절에서 38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활동을 했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그 사내립에 대한 그 군대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격퇴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이와 같이 죽음의 예고를 받아야 됐을까?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 40도 되지 못했던 그때에 왜 이렇게 중한 병으로 내가 죽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생겼어요. 대부분의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의문을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여 신앙생활의 온전한 길로 갈지라도 위기는 옵니까? 이와 같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옵니다. 요나같이 광풍이 부는 것이 나로 인하여 광풍이 불었다. 죄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해롤드 쿠시나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도 아주 신실하게 목회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를 낳는데 3개월 됐을 때의 아이가 병원에 가게 됐고 그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조로증이었어요. 10개월이 됐는데 그 아이는 늙어가기 시작했고 10살이 됐을 때는 80세 노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의 그 쿠시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랜 기간을 그를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결론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고난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삶 속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그 길만이 끝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붙들고 그 사람이 끝인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문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또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에게는 계속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도 있으며 고난만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해답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유형을 책에 유형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보았는데 몇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긁어부스럼형. 자기가 그걸 하려고 이리저리 노력하고 다 하다가 결국에는 일만 커져버리고 끝내는 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형은 절망형. 거기에 낙심해서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형이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백치형이요. 백치형은 다른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어. 문제가 있던 잘 먹고 문제가 없던 잘 자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 형은 지혜형이요. 어떻게 하면 그걸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과처럼 믿음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처럼 신앙인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마음에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믿음이 생겨야지요.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이든 누구이든 언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유익합니다. 언론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아무리 정부가 잘하려고 해도 야당에서 언론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는 거기서 배겨날 방법이 없어요. 또 정부가 언론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들, 해로운 것들은 전혀 방송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방송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언론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을 가져서 결단코 그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저런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유익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서 과연 정말 어떤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여러분과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대하여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의 국가관, 믿음의 신앙관, 믿음의 가정관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의 세속에 속해 있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치고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박해를 당했고 인간이기에 다 실수가 있고 다 무너지고 또 그 가운데 진리가 밝혀지기도 하고 다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풀어냈는가? 야, 내가 병들었으니 명의를 불러와라, 명약을 지어와라 하고 난리 법석을 떤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또 아픔만 보고 절망하거나 남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그 히스기야가 바로 벽을 향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는 원래는 성전에 나가 그 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해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벽을 향했을까? 그는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중한병이었기 때문에 성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침상에서 일어나 그 가운데 벽을 향한 것은 성전을 향한 겁니다. 주님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쳐다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첫 걸음이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주님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중심이 세 가지 중심이 필요합니다. 팽이라고 하는 것은요. 팽이의 생명은 중심입니다. 중심이 흐트러지면 팽이는 넘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한 것은 능력의 삼각형 뭔가 예수 중심이야 하고 말씀 중심이야 되고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바로 교회요 성경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에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벽을 봤다고 하는 것은 벽엔 문이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혀있고 이와 같이 답답한 이 상황에도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 이것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행동이에요. 두 번째 행동이라는 것은 3절입니다.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의 성품은요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주의 눈물병이 있다고 시편에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담으신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모든 벽을 뚫을 수 있는 폭탄적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벽을 향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과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던 그 히스기야,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내놓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위장할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외면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포장할 이유도 없고 위장할 이유도 없고 주 앞에 그대로 나왔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리저리 마음을 바꾸는 일들도 있어요. 곤충 가운데도 색을 바꾸는 곤충이 있는데 그건 1년 안에 거의 소멸되고 만대요. 죽는데요. 대부분.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짐승들이 오래 사는 것이지 색을 바꾸고 하는 것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해결했던 세 가지 방법, 다른 게 아니고 벽을 향하듯 주님을 향한 것과 그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인 것과 위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자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바로 어떻게 하셨는가?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로 그 기도한 다음에요, 눈물 흘린 다음에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졌을 때, 여러분의 운전대가 있을 땐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만 그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진솔함, 위장도 하지 않고 포장도 하지 않는 외식함이 없는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우리의 삶의 항해자가 그 키를 하나님이 가지시고 운전대를 붙잡으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